단식 연습. 네, 그렇죠. 네. 코트 뜨기 연습하러 갑시다. 네. 자, 가시죠. 끝난 거 아니에요, 체력? 아, 힘들어, 힘들어. 저 진짜 힘들어, 눈동 아니야. 자, 앵콩 여러분들. 훈련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슨 할 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셔틀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이걸 이제 코치님들이 이거 들고서, 자,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하나,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띄워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선수 때는요. 홈볼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홈볼 훈련. 헌공이죠. 셔틀콕이, 쇠공이 아니라, 이렇게 썼던 거예요. 썼던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놔서 홈볼 훈련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보통 레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홈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게 뭐냐면 정확성보다도 체력이랑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 정확성보다도 이렇게 빵빵 때리면서 움직이면서 뭔가 그 감을 익히고 움직이는데 체력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 대신 정교하거나 내가 이렇게 정확성 연습은 조금은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헌볼의 최종적인 목표는 많이 움직이면서 내가 익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성을 높이게 하는 훈련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셔틀콕 하나로 이제 1대1로 뭐 헤어핀이면 헤어핀 연습, 드롭이면 드롭 연습을 해주면서 하는 것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스트로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난타 있잖아요. 난타. 난타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치는 거야. 아무렇게나 몸 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이제 선수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스트로크. 정확한 뜻? 정확한 뜻은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지만 스트로크. 그래서 어떤 한 기술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정교하게 연습을 하는 거를 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적인 거를 앵콩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오늘 할 거는 이 헌볼 훈련. 교육에는 전체적인 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인 게 그래서 이 헌볼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체력적인 걸 한번 샹콕이랑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숨이 안 고르는데요. 네, 그럼 바로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코트 훈련이고요. 딥코트랑 사이드 두 군데, 앞에 두 군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데 너무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요. 그냥 따라하시는 훈련을 하면서 좀 체력이 없던 것들을 조금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세는 최대한 잡고 해야겠죠? 네. 몇 개씩 할 거예요? 정하고서 20개. 20개 몇 세트로 오늘 할 거예요? 세트 20개씩 6번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중에서 자 한 번 했습니다. 두 번째 화이팅! 여기까지 끝나면서 4개 하나 둘
네트를 넘어다니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네트를 넘어다니면 안 되고 돌아다녀야 돼요. 태풍이 너무 건방졌어요. 자, 돌아다니는 연습을 해줄게요. 자, 성공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두 번. 대표는 돌아다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너무 아, 상대방! 아, 우와!
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백핸드 멋지게. 이렇게 네. 아, 너무 힘드네요. 100m 100m 달리기 하고 네, 세 번 하고 그다음에 올코트로 20개씩 6세트를 했는데 네. 와, 세 번째인가? 고비 왔었죠. 와, 그때 고비 왔고 어지러웠는데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는데 이거를 이겨내다 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네.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날 것 같아요. 고생했으니까 일단 앵커님도 우리 한잔 같이 합시다. 네. 이거 스폰 받는 건 아니고 어머니께서 스폰해 주셨어요. 네. 자. 네. 자. 뭐라고 이거? 나무. 아, 나무? 생명나무. 아, 네, 생명나무 일단 한잔 하시고요. 네. 아, 또 이렇게 운동하고 건강주. 네, 그냥 물 먹는 게 아니라 또 운동하고 이게 맛있으니까 또 꿀맛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또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네, 뜨문뜨문이지만 죄송하고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차이가 안 나서 네. 정감이 갈 것 같아요. 네. 맨날 운동한다고 약속 해놓고서 안 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맨날 안 하니까 네.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사실 정감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는 진짜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볼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 지켜봐주시고, 네, 지켜봐주세요. 쟤네들이 또 운동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댓글로 좀 사진 좀 빼라, 샹코. 없는 중이라. 또 먹기만 하냐,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자극받아서 또, 네. 전 또 다이어트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정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수 영상이나 에너 배드민턴이 조금 개편 좀 다르게 더욱더 배드민턴이 관련돼서 아 어지러워 병원 가야 돼 뺏고 지금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앰뷸런스 부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근데 지금 새벽 2시 넘어서 지금 뭐 야 나 어지러운 것 같아. 야 잠깐만 어지러워. 야 대박이야. 이거 이렇게 봐봐요. 앵커 사실 여러분 백콕이 이렇게 운동 안 하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어지럽대요.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되겠죠. 실제 여기 있다 해줘야지 깬다고요. 네, 실제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앞으로 개편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네네. 마진 끝이 말아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개편 앞으로 할 거고 이제 선수 영상이나 그리고 다양한 코치 선생님들의 튜토리얼 그리고 원포인트 레슨 그리고 뭐 다양한 선수들의 인터뷰 그리고 선수들의 그 랠리 영상 뭐 다양하게 한번 달아볼 테니까요. 앵콩 여러분들 우리 에너 배드민턴 영상이 안 올라온다고 너무 이렇게 얘네들 뭐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영상은 안 올려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콩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 기간이잖아요. 접게 되면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 너무 아 얘네들이 뭐 그만뒀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계속 에너 배드민턴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좋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 중이니까 네. 좀 기다려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콘텐츠로 네. 진짜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말은 아끼고 네. 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백콕 샹콕이었습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파이팅! 파이팅! 짠! 아, 건바이. 건바이.